서울신문 2024년도 4월 29일자 기사네요. 드론 9대 쑥대밭된 우크라이나 러 군사시설 공격 주장했지만이라는 기사입니다. 2년 넘게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어가는 러시아가 밤새 총 9대의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키우 인디펜던트 등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의 28일 현지 시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28일 크림반도에서 수도 카이우 등 여러 지역을 겨냥하는 드론 4대를 발사했다고 그래요. 해당 드론은 이란제 샤헤드형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러시아군은 점령진 헤르손주에서 확인되지 않은 유형의 드론 5대를 추가 발사했다고 그래요. 해당 드론은 남부 대도시인 미콘라이 우주로 향했으며 우크라이나 군은 이 중 한 대를 상공에서 격추시켰지만 나머지 네 대는 도시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관영통신 리아노 포스티는 미콜라이우 공격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는 영어 사용자 용병 숙소인 호텔과 해군 드론이 모여있는 조선소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용병들을 영어를 쓰는 그런 용병들이 있는 데를 갖다가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콜라이우 당국은 공격을 받은 호텔 인근에는 여전히 어린이 스포츠 학교와 경기장만이 있을 뿐 군사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이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번 드론 공격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호텔 화재도 진화됐고 시내 열 생산 인프라 시설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그 인프라 핵 연료 시설 그런 것들을 공격을 주로 하네요.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격으로 에너지 시설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헤르만 갈루센코 우크라이나 에너지 장관은 27일 텔레그램을 통해서 밤새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중부 드니프로 페스트로스크 주와 이바노프란키우스크 주 등 3개 지역에서 에너지 시설이 손상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드론으로 러시아 정육 시설 파괴하려고 했을 때 바이든이 그 정육 시설이라든지 그런 핵 그런 쪽은 공격하지 말도록 했죠. 저지했죠. 그거 잘한 일이에요. 그런 건.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에너지 회사 DTEK는 자사 화력 발전소 4개가 공격받아 장비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사상자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니프로페스트로우스크주 당국은 방공망을 가동해 러시아 미사일 13기를 격추했지만 에너지 시설들이 손상되고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 성명에서 34기의 러시아 미사일 중 일부를 격추됐지만 세계는 러시아인들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할 기회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방공망 지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7일 밤새 러시아 4개 지역을 향해 날아오는 우크라이나 드론 17대가 격추됐다면서 그들은 정유시설과 인프라 시설을 공격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상자나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직접 군대가 투입된 전쟁보다 드론은 현대전에서 맹렬한 활약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아무리 적국이라도 인명살상이나 핵이나 정유시설 공격은 삼가해야 된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핵의 공격을 하거나 원자력이 파손되면 안 되죠. 그리고 정유시설 같은 건 세계
5.1 파동의 또 주원인이 되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곡식 창고라든지 뭐 정유 시설이나 핵에 있는 그런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을 공격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조속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종식되기를 지구촌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2년을 전쟁 그 지옥에서 불안과 초조와 위험에 떨고 있는 그 국민들을 생각해서 이 대통령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화해 협상하여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변국들은 전쟁 무기로 점점점 더 전쟁이 규모가 커지고 잔인해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이 지구촌은 점점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구 불가능한 그런 해까지 던져져 버리면 그 땅은 누가 이기느냐 다 상관없어요. 다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핵으로 오염되거나 거기에 자꾸 그렇게 폭격을 가거나 그랬을 때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싸움 말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 전쟁 물자를 사방에서 서로 대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쟁을 더 키우고 불난 집에 장작불을 더 넣어주는 격이 되겠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합의점을 도달해서 서로 협상하고 화해해서 이 전쟁을 멈춰야 된다고 나는 오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2024년도 4월 29일자 기사로서 드론 9대에 쑥대밭된 우크라이나 러 군사시설 공격 주장했지만 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